원희룡 지사가 지역 현안은 뒤로 한 채 중앙정치에 적극 뛰어들면서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1년 전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교직원에게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초등학교 교장이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직 처리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과 안덕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서광 정수장이 신화 역사공원이 문을 연 후부터 허가량을 초과해 지하수를 퍼올리고 있습니다. 국지성 폭우로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내일까지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 현안은 뒤로 한 채 다른 지방에서 열리는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더니 최근에는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통합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식 선언까지 했죠. 오늘은 보수 진영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중심의 야권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진영이 마련한 토론회 연단에 원희룡 지사가 섰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관영 전 국회의장,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자리. 원 지사는 보수 세력이 대통합을 이뤄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배반한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가 그 중심에 서면 자신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이나 어쩔 수 없이 찬성했던 세력 모두를 끌어안아야 한다며 포괄적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의 황 대표님에게 야권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 도민들의 민심과 함께 저희들도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 늘 열려 있다며 자유한국당 입당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 러브콜이 이어지자 내년 총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중앙정치에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유튜브를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문제는 제2공항이나 쓰레기 처리, 영리병원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이나 도민들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쓰레기 대란을 앞두고 봉계동 주민들이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지만 서울 행사를 이유로 미룬 게 대표적입니다. 지금 이제 제주 지역 현안 문제가 좀 많지 않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다 본다면 지금 원희룡 지사님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치 무대에 대한 관심들이 결국은 도정 현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소리하는 것 아니냐.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한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 확보 차원인지 아니면 큰 정치에 도전하겠다는 자신의 꿈을 위한 것인지 원 지사의 정치 행보를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2년 넘게 중단됐던 제주 헬스케어타운 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 재개됩니다. JDC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포스코와 한화건설 등 3개 시공사에 밀린 공사비 680억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고 국내 금융기관과 협의 중인 1,7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성사되면 공사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2단계 사업으로 숙박시설과 의료 관련 시설을 짓다가 공사비 문제로 2017년 6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실로 인정된다며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직 처리되면서 사실상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모 초등학교. 이 학교 교장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교직원 B씨에게 치근덕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함께 유럽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고 새벽 시간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거나 구두 보고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난달 도교육청 성고충 심사위원회에 이 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바로 조사에 돌입한 도교육청은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신체적 접촉 등은 없어 경징계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희롱이지만 사안을 판단해 봤을 때 성희롱이 이루어진 전망이나 이런 걸 쭉 봤을 때 그리고 성추행사 다른 성추행사들을 봤을 때 그 감동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해당 교장은 지난달 말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 경징계로 결정되자 도교육청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A씨는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시청이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중징계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그 교직사회에 그 관리자들의 경각심을 좀 일으키는 필요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교장의 남은 임기는 약 2년. 평 교원의 경우 경징계라도 승진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따르지만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장이나 교감 등에게는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미미해 보다 강화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선을 이리 마을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과 상생협약을 맺은 이장을 해임했습니다. 마을 주민 130여 명이 참여한 총회에서는 이장 해임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125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 이장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자와 체결한 상생협약서도 무효로 의결했습니다. 한편 동물테마파크 사업 찬성 주민들은 이번 총회는 이장 허가 없이 이루어져 마을 향약을 어긴 무효라며 총회에 불참했습니다.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호우에 낙뢰 특보 등이 잇따라 항공기 10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마을 안길이 빗물에 잠기면서 매돌에서는 하수가 역류합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가게 안에는 순식간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60mm 왔을 경우는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하죠. 차량도 통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차고 있는. 시간당 최대 60mm가 넘는 많은 비가 짧은 시간 쏟아지면서 제주 전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산간과 제주 동부 지역에 2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주택 6채와 상가,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낙뢰로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호우와 윈드 시어, 낙뢰특보가 잇따르면서 항공기 19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기운을 잃고 후퇴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만나 장마전선과 유사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해 폭우를 쏟아부은 겁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전선은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다시 한번 형성되면서 제주도에 많은 비를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게릴라성 폭우가 이어져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다며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공정률 60%에 그친 신하역사공원의 물 사용량이 이미 허가량을 초과했다는 소식 두 차례 이슈 추적을 통해 전해드렸죠.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해 원 단위 산정을 축소한 게 원인이라는 의혹까지 보도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이 대전과 안덕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서광정수장이 신하역사공원이 문을 연 후부터 허가량을 초과해 지하수를 퍼올리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서광정수장입니다. 30여 개 관정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 각 가정과 상가, 개발 사업장에 공급합니다. 하루 공급량만 35,500톤. 이 가운데 21%인 7천여 톤이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에 공급되는데 삼다수 생산을 위한 하루치 수량 3,000톤의 갑절이 넘습니다. 문제는 2017년 신화역사공원의 숙박시설과 테마파크가 운영을 시작하자 서광정수장이 최대 시설 용량을 초과해 많은 물을 공급해왔다는 겁니다. 지난해 서광정수장의 가동률은 123%, 최대 처리 용량의 23%를 넘어섰습니다.
정해진 양만큼은 뽑으면 마을에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저희가 배수지나 이런 상태를 보면서 물이 부족한 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 우리 취수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서광정 수장이 최근 1년 동안 뽑아올린 월별 지하수량을 살펴봤습니다. 총 33개 관정에서 번갈아가며 허가받은 양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퍼올렸습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조성으로 추가 개발된 관정 3곳은 매달 허가량을 초과했습니다. 지하수법에는 허가량을 초과해 취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취수 못해가지고 물을 공급 허점 안 했을 경우엔 도민들한테 도민 생활에 막대한 그 피해가 있으니까 취수 허가량을 확보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상수원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공정률은 아직 60% 수준이지만 벌써 서광 지역에 물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숙박시설들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물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내년도 제주도 생활임금액 산정이 미뤄졌습니다.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임금 인상률 2.78%를 적용해 생활임금 산정을 논의했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인상안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회의에서 생활임금 인상안을 마련해 논의한 뒤 인상률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제주도 공무직 노조는 올해보다 1,300원 오른 11,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